평범한 낚시는 가라. RC 피싱보트로 낚시에 도전한다. 신개념 낚시방송 위대한 항해. 오늘의 도전은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시화방조제 낚시. 과연 그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낚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는 RC 피싱보트. 어떤 물고기도 다 낚을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 시작된 위대한 항해. 하지만 그 결과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임의삼에는 이제 워밍업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바다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닷고기 이제 뱅에덤을 잡기 위해서 표층만을 공략하다 보니까 고구마 걸린 거예요. 이건 계류 같은 경우에도 첫 도전이었고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4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RC 피싱보트의 명예를 걸고 재도전을 꿈꾸는 김종문. 과연 그는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도 절대적인 자신감으로 항해를 시작하는 김종문. 오늘의 도전 장소는 시화방조제 한가운데 위치한 가리섬.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해 많은 낚시인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오아시스. 하지만 확실한 포인트와 공략법을 모른다면 난공불락의 포인트나 다름없는데. 1회부터 3회까지는 워밍업입니다. 이제 4회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까? 이른 아침 뜨거운 햇살과 함께 김종문의 야심찬 도전이 시작된다. 아,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오늘 낚시는 시화방조제 옆에 있는 그 가리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지금 저희 그 클럽 회원님들이 미리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얼른 가갖고 빨리 뵙고 싶습니다. 휴게소에는 이미 아스카 피싱보트 카페 회원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김종문을 기다리고. 뒤늦게 도착한 김종문은 그의 혼을 담은 RC 피싱보트를 챙겨 회원들에게 향한다. 과연 이들의 만남은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쪽은 저기 그 서울 지부장님이시고요. 1회 때 함께 촬영한 불꽃이십니다. 오늘 무슨 섬에 들어간다면서요? 아, 예. 오늘 저 큰 가리섬이라고 지금 배도 다 준비되어 있고 거기 가기 가시면 됩니다. 네, 얼른 낚시하러 가시죠. 네, 갑시다. 네. 네. 출조가 이루어지는 곳은 가리섬. 탁 트인 자연의 매력 속에 연인, 가족들의 마음까지 빼앗긴 곳. 광어, 우럭, 노래미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최고의 포인트로 낚시인들의 마음까지 단번에 사로잡은 낚시 명당. 이곳에 김종문의 마음도 빼앗겼다. 시원합니다. 아주 좋네요. 도시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최고네요. 아주. 고무보트를 타고 5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가리섬. 도심 속 오아시스답게 1년 365일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낚시인들의 파라다이스. 기분 좋게 입성했지만 이미 많은 낚시인들이 한창 손맛을 즐기고 있다. 이에 질세라 넓은 갯바위 한켠에 자리 잡은 일행들. 먼저 바다 상황부터 체크한다. 물때는 오늘 그 8물대, 사리물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8물대 지금 약간 물빨이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낚시할 채비는요. 묶음추 채비라고 하세요. 뭐 바늘은 3개, 추 밑에 16컵 추 하나. 그리고 낚시 이제 릴이 다 올라왔을 때 표시할 수 있는 송어 마커. 미끼는 갯지렁이랑 미꾸라지 이렇게 사용할 예정이고요. 대상 어종은 우럭, 놀래미, 광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설 탐정 못지않게 포인트 탐색전을 마친 김종문. 오트 점검에 나섰는데 이렇게 센 물살에서 이 보트 낚시를 하시기 위해서는 전복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탈부착할 수 있게끔 페트병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배가 전복이 돼도 원상복귀로 됩니다. 오뚜기처럼. 이 물때도 물때지만 큰 고기 한번 잡으려면은 그래도 안전장치를 해줘야
그래도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혹시 배가 이제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전복 장치를 했습니다. 한번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김종문과 회원들. 어떤 가구를 임하십니까? 우럭을 잡아보겠습니다. 아주 큰 광어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대문 울레미 도전하겠습니다. 위대한 항해 파이팅! 오늘은 혼자 출전하는 게 아니고 저희 클럽 회원들이 두 분이 같이 함께 하십니다. 셋이서 같이 선단을 짜서 한번 제대로 한번 고기 한번 잡아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 등등하게 가리섬 낚시에 도전장을 던진 이들. 과연 바다는 이들의 도전장을 받아줄 것인가? 자, 이제 고기를 잡으러 출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먼저 낚시에 성공할 수 있을까? 고픈 꿈을 나는 가리섬에서의 항해가 지금 시작된다. 물살이 굉장히 세네. 아유, 물이 지금 선에 있어서 오늘 저 살이 물때가 돼가지고 이거 뭐 큰 배도 지금 막 떠내려가고 할 정도로 지금 물발이 세네요. 물살 때문에 포인트 공략이 쉽지 않은 RC 피싱 보트. 보트 낚시는 물살이 세면은 그만큼 조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물때가 좁은 물때가 낚시하기 좋고요. 물살이 셀 때는 이제 그 바닥에다가 앉히는 낚시를 하실 때는 이제 봉돌을 많이 무거운 거를 다셔야 해요. 그래야 이제 배가 이제 그 떠내려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때까지 확인하며 입질을 기다려보는데 이때 조리대의 휘세가 예사롭지 않다. 조리대가 휘었습니다. 낚싯대가 휘었어요. 휘었어. 큰 게 잡힌 것 같은데요. 입질 소식에 마음이 급해진 김종문. 뭐냐? 저거. 전동릴 줄을 감아봤는데 뒤에 고기가 달려있네요. 지금 한 고기하고 배하고 거리가 지금 한 1.5m 정도 되게끔 줄을 감아놨습니다. 지금 한 100m 앞에 모래사장이 있거든요. 그 모래바닥에서 지금 입질이 온 것 같습니다. 장어다! 장어! 정말 김종문의 바람대로 장어일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 씨알 좋은 광어다! 광어입니다! 야, 아주 큰 씨알의 광어가 잡혔습니다. 이게 딴 데서는 어떨지 몰라도 이게 지금 한 30cm 되는데요. 시야 방지대에서는 상당히 큰 사이즈의 광어입니다. 보세요. 빛깔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거 빨리 가져와서 회원들한테 자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수 제대로 올린 김종문. 고생 끝에 낙이 온 걸까? 아, 그때 얼떨떨했죠. 배가 확 처박혀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 이거 빗걸렸는데 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땡겼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광어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가 드디어 한 건 했구나. 역시 저는 바다 체질인 것 같습니다. 김종문의 첫 수에 마음이 급해진 중년 남자. 분주하게 RC 피싱보트 채비를 끝낸 후 물고기의 입질 타이밍을 놓칠세라 포인트를 찾아 RC 피싱보트를 바다에 띄운다. 우리가 배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200m까지 보내서 낚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낚싯대 일반 그 처리대만 가지고는 식별이 불가능하니까 저 뒤에다가 봉을 매서 확인을 해가면서 그 처리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챔질을 하는. 제가 우럭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층을 긁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초지일관 자리를 뜨지 않고 입질을 기다리는 불꽃슛. 이쪽은 이제 바위 지역이고요. 이제 우럭이랑 놀래미가 서식할 수 있고 숨어 있을 수 있고 먹이상에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에 봉돌이 내려가 있을 거고요. 지금 미꾸라지나 50cm 정도 위에서 액션을 주고 있을 거고 지금 봉돌은 이제 배의 닷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던 입질이 왔다. 지금 입질 왔나? 네, 지금 입질 왔습니다. 제가 잘 오는 거 보니까 시야는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힘차게 RC 피싱 보트를 조종하며 연안으로 끌어내는 물꽃슛. 아, 지금 바닥에 여가 많아가지고 지금 조심히 데리고 오는 중입니다. 이게 물고기가 열을 감아버리면은 줄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천천히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느껴지는 손맛은 작지만 첫 수익에 녀석이 감격만 한 물꽃슛. 놀람이 올라오네요. 샤. 놀랍니다. 무시한 놈입니다. 와, 진짜 놀랍게 낚였었네요. 그럼요. 보여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닥도 하는데요? 그럼요. 시한 놈입니다. 와, 국거수님. 네. 오, 이거 뱀을 잡으셨네. 야, 이런 걸 잡으시고. 네. 아, 부럽다. 나도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놀래미 아주 예쁩니다. 네. 이거 놀래미 미끼 뭘로 잡으신 거예요? 개찌렁이로 썼어요. 아, 개찌렁이. 네. 아무래도 입이 요만하다 보니까 미꾸라지 좀 힘들고 개찌렁이를 사용했어요. 아, 개찌렁이로 잡으셨구나. 네. 아, 나도 개찌렁이 끼고 한번 잡아봐야겠다. 네, 좋죠. 근데 아. 네, 저랑 닮았나요? 생각지도 못한 오전 조과에 모두가 들뜬 그 시각. 최대한 멀리 RC 피싱 보트를 보내는 중년 남자. 씨알 굵은 녀석을 기대하며 침착하게 송신기를 작동하는 중년 남자. 그때 조리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왔어요. 입질 소식에 흥분한 중년 남자. 힘차게 RC 피싱 보트를 조종하는데. 물고기를 제압하는 모습이 힘겨워 보인다. 아이고, 센데요? 이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연안으로 조심스럽게 끌어내는 중년 남자. 아, 지금 배를 끌고 가고 있어요, 고기가. 네. RC 피싱보트의 움직임으로 봐선 그리 작은 녀석은 아니다. 아이고, 지금 상당히 지금 입질 세네요. 아이고. 아이고. 막히는 접전. 과연 RC 피싱보트가 물고기를 낚는 데 성공할 것인가. 모두의 시선이 RC 피싱보트로 집중되는 그때, 과연 어떤 녀석이 낚였길래 중년 남자의 속을 까맣게 태운 것일까. 우럭입니다. 아유, 이거 엄청 크네요. 씨알 굵은 우럭 출연에 기분이 업된 중년 남자. 이야, 완전 대박인데요, 수령이? 예. 야, 나 이렇게 큰 거 완전 개우럭이네. 예. 이거 저기 저 등대에서 뽑으신 거죠? 예, 그렇죠. 예, 등대 앞에요. 예. 아, 역시 장타처럼 잡으셨구나. 예. 야, 이거 끌고 나오셔도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 번 놓칠 뻔했습니다 지금. 예. 아, 대단하시네 이게. 예. 이게 배 조종 잘해야 지금. 예, 그러니까요. 예, 아, 이거 저기 저희 껍데기 많아가지고 아, 힘들었습니다 이거. 우럭 이게 확실히 싱싱하네요. 바로 잡아오는 거. 예. 약 30cm 굽의 씨알 좋은 우럭 낚시 성공. 지금 이 고기가 지금 수심 한 3m 정도에서 지금 긁으니까 나왔는데, 처음에 입질을 하는 척 하다가 안 하더니 결국 두 번째 입질에 이게 지금 걸려들었네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바다 낚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 민물 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바다를 하다 보니까 속에 그 전자 장비들이 그 염물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팅을 할 수 있는 그 막을 입히는 코팅제를 한 번 정도 입힌 다음에 이렇게 바다에 가지고 나옵니다. 물이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씻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그늘진 곳에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염분 정화제로 염분 제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늘에서 말려준 것이 원칙입니다. 그걸 하자 게을리하면 이 보트는 오래도록 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살이 물 때라 좀 불안도 하고 했는데, 대래 물빨이 세니까 큰 고기들만 나와서 아주 제대로 풀리고 있습니다. 다들 실력발휘 하는 것 같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더 큰 거 잡을 것 같네요. 시화 방조제 중앙에 위치한 다리섬. 모두들 성공적인 출조를 자축하는 가운데 위대한 항해의 네 번째 도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39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 모두들 지쳐간다. 아,
이제부터는 정신력과의 싸움. 진짜 난 근데 바다 나올 수 웬만큼 나올 줄 알았지.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네. 그래, 이 사람도 안 넣나 봐. 이 더운 날씨. 이제 겨우 회복한 RC 피싱보트의 명예. 불볕 따위 자존심과의 한판 승부가 남았다. 마음을 가다듬고 풍토를 공략하는데.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이곳은 시야방조제 수문 앞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저 방조제까지 일자로다가는 다 여기가 다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광어 포인트에서만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때 또다시 찾아온 입질. 이번에도 광어일까? 어? 입질인가? 저 안 보이네. 출력을 최대한 높이 올리며 열 안으로 끌어내는데. 기둥이! 잡혔어, 잡혔어. 우럭 같은데? 엄청 큰 건데? 모래바닥과 엿 사이에서 찾아온 입질. 과연 그 정체는? 자, 우럭입니다. 아우, 이거 힘쓰는 거 보세요, 이거. 아, 역시 개우럭. 해냈습니다. 지금 이게 한 저기 시야방조제 수문 쪽으로다가 150m 보내가지고 지금 돌밭을 그 여 있는 데를 공략을 했는데 정확하게 뽑았습니다. 이게 그 저기 안 그래도 아까 보니까 그 낚싯배들이 저기서 선상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저기에서 고기 많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놓는데 아 역시 큽니다. 아우 사이즈 한번 보세요 이거. 한편 불꽃이 또 변화된 바다 상황에 맞게 채비에 변화를 주는데. 지금 어탐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심 체크랑 물고기가 많은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어탐기입니다. 여기에 특징은 여나 이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놀래미 잡기에는 이 어탐기로 체크를 하여서 잡는 게 훨씬 수월하게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얼리 어답터답게 어금 탐지기를 활용해 포인트를 찾는 불꽃슈. 배 뒤에 달린 센서를 이용해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닥 지형 탐색에 들어간다. 지금 수심 한 20m 정도 나오고요. 물고기는 중층하고 전층 쪽에 지금 물고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곧바로 전투태세에 돌입. 포인트에 채비를 내린 뒤 적당히 리를 감아 텐션을 유지하며 입질을 기다린다. 순간만큼은 귀신 잡는 해병대 아니 물고기 낚는 전문 프로 못지않다. 이제 슬슬 입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 정확한 포인트를 공략한 입질.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 막연하게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과는 달리 어군 탐지기의 특성을 파악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낚시가 가능한 RC 푸싱 보트. 과연 자, 그 결과는? 또 한 마리 왔습니다. 야, 어탐기로 잡은 놀래미입니다. 아우 신기합니다. 여 있는 쪽으로 어탐기를 이용해서 찾아가지고요. 일단은 놀래미 있는 지역을 찾아 그쪽에서 내린 결과 어김없이 놀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낚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의 힘 앞에 속수무책 낚인 녀석의 정체는 놀래미다. 놀래미가 갯지렁이를 좋아해서요. 갯지렁이로 지금 놀래미로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놀래미를 집중 공략하는 불꽃슛. 방금 나왔던 놀래미 있는 포인트로 다시 배를 보내서 다시 입질을 기다리고 있는데 입질이 오네요.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놀래미는 탐식성이 강해서 한번 나왔던 자리에는 계속 올라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단독 생활을 하지만 탐식성이 강한 놀래미의 성격을 이용해 입질에 성공한 불꽃슛. 과연 놀래미의 시야는 어느 정도일까? 두 번째 놀래미입니다. 두 번째 놀래미 시야가 조금 작네요. 자, 아프지 않게 빼줄게. 요 놈은 작은 놈이니까요 크고 잡을 수 있게 방생해 주겠습니다. 잘 가라. RC 피싱 보트로 루어 낚시를 즐기는 불꽃슛. 며칠 전 60cm급의 배스를 낚아 동호회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네, 제가 맞습니다.
제가 육자 배스 잡은 제가 맞고요. 시간대는 새벽대를 찾아서 갔어요. 이제 좌대를 타서, 좌대를 타고 이제 물 중간으로 나가서 낚시를 하는 중간에 초리대가 부러질 것 같이 많이 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끌고 오는데 한 10분은 애를 먹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이 아스카 보트가 승리하고 말았죠. 이렇게 낚시를 보내준 집에 수정이하고 용호딸이 이제 저희 이제 딸기가 나오는데 건강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뱃속에 있는 딸기야,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순풍 나와주렴. 사랑한다. 같은 시간 김종문과 중년 남자도 새로운 체비를 준비하고 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요? 예. 투척기입니다. 와. 한번 보실래요? 자, 떨어집니다. 아, 자, 올라가죠? 자, 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게 여수바다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사람이 누굴 바보로 하나? 딱 봐도 여수바다의 밑밥 투척기인데. 일단 통이 제게 큽니다. 제가 좀 통이 크기 때문에 큰 통 써요. 여수바다님 거는 7.5cm, 제 건 15cm입니다. 아, 여수바다님 이거 베낀 거 아니에요. 제가 원조입니다. 이제 그 릴락시대로다가는 던지기 힘드니까 그 묶음 채비를 여기다 싣고 이 배로 끌고 가서 부어주고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가 잡히면 낚싯대로다가 채가지고 끌고 올 겁니다. 갯지렁이 미끼를 투척기에 넣고 원하는 통끝까지 보낼 수 있는 것이 김종문 밑밥 투척기의 장점. 그렇다면 원거리 릴락시의 투척 도우미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 한 120m 정도 넘게 갔네요. 자, 이제 저 노란 등대까지 얼추 다 갔습니다. 이제 저기가 저 위치에서 떨어뜨려 드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고기의 입질부터 잡아내는 걸 낚싯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투척하겠습니다. 자, 투척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작진 앞에 직접 보여주겠다는 김종문. 지금 아까 그 밑밥 투척에 갖다 놓고 지금 현재 그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근데 계속 입질은 조금씩 오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밑밥 투척기가 효과가 있을까? 120m 먼 거리에서의 큰 입질을 기대하며 온 신경을 초리대에 집중시키는 중년 남자. 바로 그때 찾아온 입질. 입질 온 건가? 예예, 예, 입질 온다. 입질일까? 사력을 다해 녀석을 끌어내는 중년 남자. 빠른 속도로 이를 감는다. 아유, 거기 떨어진 것 같은데요? 거기 없습니다. 아유, 떨어져 버렸네요. 아유, 아쉽습니다. 글쎄, 지금 현재 그쪽에 우럭밭이니까 아마 우럭이지 않았을까. 큰 우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못 잡았나 아쉽네요. 우럭을 놓친 아쉬움도 잠시. 도심 속 오아시스. 가리삼에서 맛본 푸짐한 조항으로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넘친다.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낚시를 즐긴 하루. RC피싱부트의 입질의 추억은 김종문에게, 카페 회원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위대한 항해의 또 다른 출발선이 될 것이다. 오늘은 그 폭염 때문에, 그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살다 이렇게 더운 날 낚시한 건 처음이고요. 출연하는 저희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뭐 힘들단 말도 못하고 열심히 촬영하시냐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얼음물 많이 드시고 힘내십시오. 파이팅! 40도? 체감 온도 40도. 체감 온도야 50도인데 또 50도. 물속에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45도. 수영하는 저한테 제일 부러워지는데. 시원하다. 아, 어떻게 이렇게 더운 날 촬영을 해. 사람 죽으란 소리지. 에이씨. 에이씨. 꼴보기도 싫어, 카메라.